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자교 인도 부분이 무너져 보행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정자교 인근의 불정교에서도 보행로 일부 구간에 치마 현상이 확인돼 양방향 통행이 통제됐고 순회교도 보행로가 차단됐습니다. 어제 치러진 4.5 재보궐선거에서 강성희 진보당 후보가 전주울 국회의원에 당선돼 진보당이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울산시 교육감은 고 노우키 전 교육감의 남편인 진보 성향 천창수 교육감이 당선됐고 경남 창녕군수는 무소속 성낙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미국 권력서열 3위인 케빈 메카시 미 하원의장을 LA에서 만났습니다. 역대 대만 지도자가 미국에서 만난 정치인 중 최고위급 인사로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회담은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이고 고등학생들에게 건넨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검거되지 않은 일당 두 명을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학생 부모에게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서울 강남 납치살인사건으로 구속된 연지호, 황대한, 이경우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주한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한 명도 경기도 용인에서 추가 체포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강한 바람과 함께 오전까지 비가 내리고 강원과 충청 남부 지역은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도 일부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비가 그친 뒤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반가운 비가 내리던 어제 아침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왕복 6차선 다리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던 보행로 쪽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한 명이 다치고 한 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이재호 기자입니다.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한쪽 보행로가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콘크리트 절개면 사이로 철근들이 튀어나와 있고 넘어진 신호등과 표지판은 아무렇게나 나뒹굽니다. 어제 오전 9시 45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교량의 보행로 부분이 붕괴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난간이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멀쩡하던 다리가 처참하네요. 이 사고로 교각을 건너던 행인들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처 빠져나올 틈도 없이 순식간에 사고를 당한 건데 잔해물과 뒤엉켜 추락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리 중간 지점 쪽으로 향하던 4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뒤따르던 20대 남성도 밑으로 떨어져 허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도로 쪽은 괜찮고 인도 쪽만 붕괴된 상태입니다. 마침 두 사람이 인도로를 걷고 있다가 붕괴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는 정자동과 정자 1동을 동서로 잇는 108m 다리인데 이 중 동쪽 50여 미터가 무너진 겁니다. 성남시는 다리를 지나가는 상수도 파열과 교량 노후화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무너진 성남 정자교 인근의 다른 다리들에서도 이상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다리 일부가 내려앉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통행이 금지됐는데요. 경찰은 다리 붕괴로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기자입니다. 길이 100m, 왕복 4차로 다리 한 끝에 안전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으로부터 9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불정교입니다. 제 뒤로 보시다시피 다리를 건널 수 없도록 막아놨는데요. 이곳에서도 일부 구간에 집안 치마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정자교 인근 또 다른 다리 순회교도 보행로가 통제됐습니다. 난간 부분의 치마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는 시내 211개 교량 전체의 안전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량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인 파악 후 그 결과에 따라 교량에 대한 정밀 보수 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분당 정자교는 재작년 정밀 안전 점검에서 시설물의 안전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정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교량 자체에 큰 문제가 없는데 붕괴 사고가 난 겁니다.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불안감이 많죠. 아, 이런 사고를. 나도 여기 아파트 살고 또 여기에 내가 또 영업도 하는 사람인데. 경찰은 무너진 정자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원가에 마약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을 나눠준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부가 잘 되는 약이라며 무료 시음 행사를 벌였는데 경찰은 공범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유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된 차량에서 내린 여성 2명 손에 하얀 박스와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또 다른 골목에선 자주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비슷한 흰색 봉투를 두고 서성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집중력에 좋은 음료라며 마약을 나눠준 일당들이 CCTV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일당들은 무료 시음회를 가장했습니다. 접수된 신고만 무려 6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신종 마약 범죄에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디 보고 자도 너무 놀래서 애들이 여기가 많이 다니거든요. 이분 차에 나눠줬다는 거는 여기 안에는 대치동 쪽으로 많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경찰이 현재 특정한 용의자는 4명. 이 가운데 40대 여성 1명을 검거했고 40대 남성 1명은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추가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에 강남 학원가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했는지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표선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메가 ADHD. 검거된 일당이 학생들에게 건넨 음료수병엔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뒷면엔 비타민 B1인 티아민 질산염, 혈액 응고 방지 약물인 시트르산 나트륨 등 실제 의약품에 들어가는 성분까지 써놨습니다. 거기에 누구나 알만한 대형 제약사 이름까지 적어놓으면서 일당은 마치 실제로 개발된 약처럼 보이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약사는 해당 제품은 물론이고 시중에 ADHD 약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좀 파는 약인가 디자인 보신 적 있나 해가지고 일당은 마약을 마시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피해 학생에게 부모 연락처를 받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까지 저질렀습니다. 음료를 마신 학생들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먼저 검거된 40대 여성은 마약이 들어있는지 몰랐다며 모르는 사람이 시켜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일당 배후에 마약 유통을 계획한 주범이 있을 가능성까지 확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구속된 납치 살해 3인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황대한과 연지호, 이경우 이 세 명은 모두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범으로 알려진 이경우에게 착수금을 건넨 배후도 체포가 되는 등 윗선도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납치 살해 3인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모두 30대 남성으로 황대한과 연지호는 범행을 실행에 옮겼고 이들에게 범행을 지원한 주범은 이경우입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3시쯤 이 씨에게 착수금을 건넨 혐의로 공범 40대 유모 씨를 경기 용인의 한 백화점에서 체포했습니다. 유 씨는 주범 이 씨에게 착수금 4천만 원을 건넨 정황이 드러나 강도살인 교사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와 피해자 등 코인 투자자들은 이들 부부가 시세 조정을 했다고 의심해 공갈과 협박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살해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받기도 하는 등 우호적 관계였지만 사이가 틀어진 뒤 유 씨 부부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들여다보는 등 이 씨에게 실제로 착수금을 건넸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 씨 부부는 착수금 지급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범행 계획 단계에만 가담해 입건된 20대 남성은 차량 렌트비 약 200만 원을 받아 강도 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윗선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경찰이 범행 동기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경찰은 납치 이튿날 새벽 3시쯤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피해 여성을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납치할 때 사용된 마취제 등을 건넨 혐의로 간호사인 주범 이경우의 아내도 조사 중입니다. 신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납치범 일당이 피해 여성을 납치 이튿날 새벽 2시 30분부터 3시 사이 대전 대청댐 인근에서 살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밤 11시 46분쯤 서울 역삼동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납치하고 나서 26분 만에 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가 1시간도 못 돼 용인에서 공범인 이 씨를 만난 뒤 대청댐을 들렀다가 6시 55분쯤 대전 I 씨를 통과했습니다. 납치된 뒤 약 3시간 동안 생존해 있던 것으로 알려진 여성은 이곳 대청댐 인근 야산에 유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확한 살해 시점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 차량에서 발견된 마취제가 묻은 주사기를 근거로 주범 이모 씨의 아내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간호사인 아내가 근무 중인 성형외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마취 성분 약품 확인은 하셨습니까? 확보가 하셨는지요? 주사상이어서 중이. 한편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가 꺼진 시간이 이튿날 새벽 2시 반쯤이고 그날 오전 11시 24분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하고서야 경찰이 여성의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를 통해 사실상 납치 피해자로 특정한 만큼 경찰의 늑장 대응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정의 근절 대책 윤곽이 나왔습니다. 핵심은 학교폭력 전력을 대입 정시에 반영하고 또 보존 기간을 늘리는 건데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취업 때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공식 대책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대학별 2023학년도 입시 요강입니다. 대다수 대학이 정시 전형에서 수능 점수만 100% 반영합니다. 일부 대학에서 학교폭력 기록을 감점 요소로 반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반영되는지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기록을 대입 수시 전형은 물론 정시에도 반영하고 보존 기간도 늘리겠다. 당정이 내놓은 학교폭력 피해 근절 대책의 핵심 방향입니다. 그동안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데다 불이익도 크지 않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학교폭력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학생 보호와 즉시 분리조치 강화, 교권 확대, 인성교육 활성화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입시 전형이 대학별로 다른 데다 학교폭력 기록 적용에 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좀 경미한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연 대학에서 정시에서조차도 어떤 당락을 뒤바꿀 정도로 영향력 있게 어떤 그 감점을 줄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지켜볼. 정부는 이달 중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공식 발표하고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도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약한 봄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은 어제보다 더 쌀쌀하겠는데요. 김나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나오실 때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봄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전국이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출근길 비보다는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보령은 가시거리가 420m까지 좁혀져 있는 등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오전까지 가시거리 1km 안팎에 안개가 낀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인천과 충남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오전 한때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때가 있겠습니다.
날은 어제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2도까지 오르는 데 그치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기온은 점차 낮아져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 7도, 모레는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요금 인상을 보류한 전기 가스요금 조정 방안과 관련해 논의합니다. 또 오후에는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농업 분야 직불금을 확대하고 대상과 품목을 다양화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미 한일 북핵 수석대표가 오늘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대면 협의를 갖고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도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각자 양자 협의를 마친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내일 한미일 협의를 별도로 열 예정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가 오늘 오전에 이뤄집니다. 부산지법 행정 1부는 부산법원 종합청사에서 조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를 내리는데요. 법원이 부산대에 손을 들어줄 경우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따라 의사 면허도 박탈될 수가 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와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오늘 첫 선고에서 중대재해 책임 범위, 처벌 수위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여자 배구 챔피언이 가려지는 흥국생명과 도로공사의 챔피언 결정전 5차전이 오늘 저녁 인천에서 열립니다. 누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지도 관심이지만 은퇴 가능성을 언급한 배구 여제 김연경이 오늘 경기 후 어떤 언급을 할지에도 팬들의 시선이 쏠립니다. 2023년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린 전북 전주에서는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돼 진보당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치러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는 전북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전주을의 재선거 결과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선거를 약 일주일 앞두고 유력 후보 간 불법 선거운동 공방이 벌어질 만큼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17,382표를 얻어 14,288표를 득표한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제쳤습니다. 진보당은 지난 2020년 창당 이후 처음으로 첫 원내 입성을 달성했습니다. 정권 책임론을 부각한 선거운동이 주요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반사 이익을 누렸다는 평가입니다. 진보당 강성희가 전주을에 국회의원이 된 만큼 전주을 주민들과 전주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문제, 그리고 전주의 발전을 위해서 힘껏 뛰겠습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고 노오키 교육감의 남편인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천 후보는 15만 3,140표를 얻어 9만 4,075표를 득표한 보수 성향의 김주홍 후보를 제쳤습니다. 울산이 보수 텃밭임에도 진보 진영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내리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국민의힘 출신 성낙인 전 경남 도의원이 7,229표를 얻어 최종 당선됐습니다. 이 밖에 경북 구미시 제4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김일수 국민의힘 후보, 경남 창녕군 제1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이정재 후보, 울산 남구 나선거구 보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미국 국빈 방문 때 10년 만에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를 찾아 연설을 진행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맥콜 미 하원 외무위원장이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윤 대통령은 역사적인 연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미 의회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미 현지 시각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27일 의회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뜻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발표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규정에 따라 우리 기업이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 것을 환영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미 의회의 각별한 관심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은 역대 6차례 있었으며 이승만,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빈 방문 때,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실무 방문 때 연설을 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현입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까지 여야는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맞냐는 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절대 아니다라고 답하는 말 실수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혁근 기자입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한덕수 총리 답변에 순간 회의장이 술렁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독도는 우리 아니, 땅. 아,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본의 예, 우리 땅 맞죠? 아닙니다. 예. 계속되는 한일 관계 질문에 실수로 답변했다가 바로 잡은 겁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 검증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하면서도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보시는 눈높이에서는 부족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것은 시정하고 잘 앞으로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장관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 또 사과하면 끝납니까? 국민의힘은 주 69시간제 논란이 일었던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서 최대 69시간이라고 한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최대 85시간제, 독일 같은 경우 60시간, 미국과 영국은 제한이 없습니다. 정부 역시 민주당의 대한민국을 과로사회로 내모는 정책이라는 비판은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오늘 오염수 방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합니다.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본 유력 정치인이나 도쿄전력 측과의 면담이 불발되면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이 주한 일본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나미오카 다이스케 경제공사와 면담을 한 대응단은 오염수 안전성 검증에 대한 주변국들의 참여와 동의 전까지 방류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를 우려하는 대한민국과 주변의 사정 역시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할 것을 요청을 좀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사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도쿄에서 시민사회와 원전 안전 전문가 그룹과 면담한 뒤 내일 후쿠시마로 이동해 지방의원과 원전 노동자 등을 만나고 오염 현장도 직접 방문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한 도쿄전력과의 면담이나 유력 정치인과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는데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국민의힘은 민생을 내팽개친 매국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행보는 국격을 바닥으로 내팽개치고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팽개친 주요 인사들과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실익 없는 방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대응단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3일 재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로 넘어온 양국관리법은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가 되는데 야당과 무소속 의원을 다 합쳐도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부결될 경우 쌀 수매 기준을 강화한 새 양국관리법 발의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연이어 논란이 될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진 의원이 양곡관리법의 대안 중 하나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언급했는데요. 조수진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여야 모두에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기현호 당내 첫 특별위원회인 민생특위에서 위원장을 맡은 조수진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내놓은 발언입니다.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논의한 적 있다는 겁니다. 당장 당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갈수록 태산이라며 밥 한 공기로 부족하니 밥 많이 퍼담기나 두 공기 먹기 운동이 논리적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그냥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한 뒤 내놓을 대안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신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경박스럽다. 막말에 가까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당 지도부 좀 신중하시기 바라고. 조 의원은 SNS를 통해 발언의 진위를 왜곡해 선전선동을 벌이는 데 대해 유감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쌀 피자 만들기 캠페인을 펼친 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세론 씨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김 씨의 변호인은 김세론 씨가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김세론 씨는 자신이 직접 생활고를 호소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서울 신사동에서 배우 김세론 씨가 만취 상태로 몰던 차량이 변압기를 들이받았습니다.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는데 한동안 인근 가게 50여 곳의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 김 씨.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입니다. 피해자에게 보상도 마쳤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되고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가 긴 점 등을 들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 대부분을 마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유연석 씨가 최근 불거진 경비원 갑질 허위 폭로에 대해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유연석 씨는 어제 SNS 라이브를 통해 팬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셔서 너무 큰 상심을 하진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한 팬이 착한 유연석 건드리지 말라고 응원을 하자 유연석은 맞아요, 저 건드리지 말아요, 화낼 수 있으니까 라며 웃었다고 하네요. 앞서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연석 씨가 과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신의 아버지를 무시하는 언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소속사는 유연석 씨에게 사실 무근임을 확인했다며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는 입장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햄버거 중 왕인 그 브랜드의 종이 왕관을 선물 받았습니다. 지난달 29일 독일을 국빈 방문한 찰스 3세 부부, 베를린의 비텐베르크 광장에서 지지자들과 잠시 만남을 가졌는데요. 많은 인파 중 한 지지자가 당신을 위한 선물이라며 찰스 왕에게 햄버거 브랜드의 이벤트 종이 왕관을 건넵니다. 찰스 왕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활짝 웃으면서 괜찮습니다라고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사실 지난달 7일 찰스 3세의 아내 카밀라 왕비도 영국에서 지지자들에게 이 종이 왕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찰스 3세와 달리 왕비는 사랑스럽네요, 정말 친절하군요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 영상은 동영상 플랫폼에서 7만여 건의 좋아요를 받기도 했습니다. 찰스 3세 부부의 재치를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네요. 태국 방콕에서 여성의 바지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달아나는 엽기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이유 없이 여성의 바지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뿌리는 남성이 등장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피해자들은 SNS에 피해 사진을 올리며 조심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남성이 흰색 바지를 입고 혼자 있는 여성만 노리는 것 같다며 너무 무서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넉 달 전 삼릉역에서 여성들에게 파란색 페인트를 뿌린 혐의로 체포된 남성과 동일범인 것 같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태국을 덮친 빨간 스프레이의 공포,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범인을 잡아야겠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비리 축구인에 대한 사면을 기습 발표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사면을 취소하는 촌극을 벌이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면 대상자들의 명단이 공개됐는데 승부 조작과 폭력, 금전 비리를 저지른 축구인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강재목 기자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작성한 사면 대상자 100명의 명단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48명은 승부조작 사태와 연루된 관계자들인데 당초 알려지지 않은 나머지 52명도 공개됐습니다. 52명은 금전비리는 물론 선수 심판에 대한 폭력 사례로 중징계를 받은 인물들입니다. 경기 출전을 고의적으로 포기한 선수는 물론 지도자 자격증 없이 팀을 이끈 사례, 또 대학 선수단 학부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감독부터 협회 내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례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선수들을 기습 사면하고 면죄부를 주려했다는 비난이 일자 부회장단과 이사진이 사퇴까지 했지만 축구협회에 대한 쇄신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돈 없는 제 식구 감싸기의 재발을 방지를 위해서 규정 등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고 대한축구협회도 황골탈퇴 수준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를 약 20개월 남겨둔 정몽규 회장의 거취 역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끊이지 않는 비난 여론과 협회 구성원 대다수의 공백으로 축구협회가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조직폭력배가 건설 노조를 결성하고 업체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다 적발됐습니다. 업체들이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했는데 몸에 문신을 보여주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몸에 문신한 남성들이 임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찍은 사진입니다. 경인 지역 한 건설 노조 간부들의 모습인데 모두 인천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입니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와 인천의 9개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를 상대로 전임비와 복지비 등을 뜯어냈습니다. 117차례에 걸쳐 받아낸 돈만 1억 2천만 원인데 이 중엔 상대 노조를 정리해 주겠다며 챙긴 보호비도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이 뭐 근로자의 권익 보호보다는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태생적으로 이게 조직이 되었고 과거 노조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건설 노조를 결성한 이들은 공사 현장을 물색해 자신들의 조합원을 채용하고 건설 기계를 사용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건설업체 측이 이를 거부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한다고 협박했는데 문신을 보여주며 온갖 욕설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대 욕먹어서 피땀 흘려가면서 돈을 버는 건데 그건 내가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엄마, 우리가 돈 받은 거 봤어? 어이 말. 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노조 활동을 한 조직폭력배 등 6명을 구속한 경찰은 이들이 60여 개 건설업체로부터 4억 2천여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도 추가로 파악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오늘은 멋진 전시회 소식부터 몇 가지 전해볼까 하는데요. 독일 베를린의 박물관 섬, 유서 깊은 이곳 박물관의 고대 유물을 두고요. 아주 새로운 시도가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유명한 독일 베를린의 박물관 섬, 이곳의 신박물관에서 아주 신박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고대 유물의 생명을 불어넣는 신개념 전시라고 하는데요. 주황빛으로 빛나는 메소포타미아 날씨의 신, 눈을 통해 푸른 빛을 내뿜기까지 합니다. 고대 도시 바빌론의 문 너머로도 형형한 빛이 어른거리는데요. 그저 눈으로 보고 느낄 수밖에 없던 고대 유물에 색과 소리를 덧입혀 다른 감상을 줍니다. 주최 측의 설명대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시선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아닐까요?
이번에는 예술의 도시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팝 아트의 아이콘이죠. 앤디 워홀과 바스키아. 서로 닮은 듯 사뭇 다른 이 두 거장의 콜라보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파리.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두 거장. 앤디 워홀과 장 미셸 바스키아의 합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이 유명한 사진부터 눈에 들어오죠. 이 둘은 네 개의 손으로 그간 160점에 달하는 작품을 함께 완성한 바 있는데요. 그 작품 대다수를 대규모로 공개하는 아주 뜻깊은 전시입니다. 두 팝아트 거장의 콜라보 속에서 서로 사뭇 달랐던 세계관과 작품관을 엿볼 수 있는데요. 따로 또 가치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이번 전시는 8월 28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4월의 눈, 노래 제목까지 있을 정도로 어감부터가 낭만적인데 올봄 세르비아에선 그리 달갑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눈 자체가 치우는 사람 입장에선 그냥 불청객일 때가 많죠.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한 놀이터에 눈이 가득 쌓였습니다. 아이들은 눈싸움에, 어른들은 눈사람을 만드는 데 열중하는 동안에도 내리는 눈이 멈추지 않는데요. 4월에 내린 뜻밖의 폭설, 이렇게 마냥 기쁨만 주진 않았습니다. 제법 쌓인 눈에 곳곳이 진창이 됐고 차량 통행이 더딘 탓에 오지 않은 버스를 한참 기다리는 승객들도 보입니다. 14cm가 넘게 쌓인 눈에 전기 공급이 끊긴 마을도 적지 않다는데요. 봄의 불청객으로 인한 피해 얼른 복구되길 바랍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 등 전국 10개 시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사태 등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당부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홍성과 충남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 함평군, 또 경북 영주시입니다. 아이가 점점 귀해지는 만큼 더 잘해주고 싶은 걸까요? 출산율은 줄어드는데 고가 제품 중심으로 수요가 늘면서 아동시장은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 비쌀수록 잘 팔리는 과시소비가 아동시장으로 번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귀해진 요즘, 부모와 조부모부터 친척, 지인들까지 아이를 위해 지출하는 텐포켓 시대가 됐습니다. 초등학생 조카를 위해서 이번에 가방을 하나 선물해 줬던 것 같아요. 15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 돈이 전혀 안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소비자층이 넓어지다 보니 아동복 매출은 매년 상승 중인데 그 중심에 고가품들이 있습니다. 계속된 저출산 기조에도 올해 백화점 3사의 아동 명품 매출은 20% 넘게 늘었습니다. 티셔츠 한 장에 35만 원, 원피스도 60만 원대부터 180만 원대까지.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인기 사이즈는 품절입니다. 이 상품은 지금 180만 원 하고 있어요. 여기 원래 사이즈가 없었는데 저희 돈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500만 원 상당의 유모차도 석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몇 달 기다려야 되는지. 저희 지금 이제 서울이니까 세 달 정도? 비싸도 잘 팔리니 가격을 더 올리기도 합니다. 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 이번 주에 가격대는 조금 있어요. 한 5만 원 정도 좀 모르는 거예요. 과실을 위한 소비라는 베블런 효과가 아동 시장까지 번졌다는 분석입니다. 아이에 대한 어떤 아낌없는 투자, 부모들의 만족도라든가 남들한테 보여주고 과시하는 그런 심리를 전략적으로 악용 여지는 충분하게 있다고 보는 거죠. 좀 더 좋은 걸 찾는 부모 마음은 당연하지만 사회적 위화감 조성이라는 부작용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친미, 반중 성향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대만 총통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당에서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의장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에 반대해온 중국이 고강도 무력 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서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에서 내린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마중을 나온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의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이번 회동은 중남미 순방을 마친 차이잉원 총통의 경유지인 미국 LA에서 성사됐습니다. 미국 당에서 대만 총통과 미국 의전사열 3위인 하원의장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견에서는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m optimistic that we will continue to find ways for the people of America and Taiwan to work together to promote economic freedom, democracy,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Reassure the people of Taiwan that we are not isolated and we are not alone. 두 사람의 만남에 반대해온 중국이 회동 직전 대만 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펼치자 미국은 영내 긴장을 고조시켜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Beijing should not use the transits as an excuse to take any actions to ratchet up tensions.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해 대만 해협을 포위한 바 있어 추가적인 무력 시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 통제 강화에 중국 기업들은 독자 기술 개발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만 개 이상의 부품을 중국산으로 교체했다는 화웨이 R&D 센터를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빨간 열차가 지나갑니다. 얼핏 보기에 유럽의 작은 도시 같은 이곳은 중국의 IT 기업 화웨이의 R&D 센터입니다. 2만 명이 넘는 연구개발 인력들이 치열하게 신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통신 장비는 물론 헬스케어와 자동차 소프트웨어까지 분야도 다양합니다. 10%到15%，那这是一个总盘子啊。那至于说这百分之十到百分之十五里面，华为再能贡献多少，这个可能取决于不同的主机厂的选择。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서막을 알린 2019년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후 화웨이는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3년 만에 부품 13,000개를 중국산으로 교체했다고 밝힌 화웨이는 최근엔 14나노급 반도체 설계에도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雪后苏梅正压枝 미국은 견제를 더욱 강화해 중국 내 외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량까지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제재로 중국 기업들의 기술 개발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선전시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브라질 남부 산타 카타리나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7명의 영유아가 괴한의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다쳤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발생한 공격으로 원생 4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한 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5살 남성으로 알려진 괴한은 이후 방위군에 자수했고 현지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예년에 비해 덥다 싶은 날씨였는데요. 지난달 기온이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50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들 정도로 때이른 더위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벚나무에 개화를 날렸던 왕벚나무에 벚꽃이 졌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벚꽃이 만개했지만 일찍 폈던 만큼 떨어지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지난달 높은 기온으로 인해 서울은 역대 두 번째, 부산과 대전 등 주요 도시는 역대 가장 빨리 벚나무가 개화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은 9.4도로 평년보다 3.3도 높아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일주일 전쯤 지난달에 더워서 반팔을 입고 다녔습니다.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더워서 반팔을 입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수영장도 가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싶었어요. 기상청은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활발한 대류 현상에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두 바다에서 상승한 기류가 폭넓은 고기압성 흐름을 만들어 아시아 대륙에 맑고 일조량이 많아져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라시아 전역에 기온은 높아지고 강수량은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7일에서 11일 5일 동안은
중국에서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기온을 최대 9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기록적인 더위는 비가 그친 뒤에 큰 폭으로 꺾입니다.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추워지겠는데요. 특히 7일과 8일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이에 따라 7일 아침 기온은 전국적으로 전날보다 2도에서 7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봄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전국이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출근길 비보다는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보령은 가시거리가 460m까지 좁혀져 있는 등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고요.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오전까지 가시거리 1km 안팎의 안개가 낀 곳이 많겠습니다. 날은 어제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2도까지 오르는 데 그치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기온은 점차 낮아져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 7도, 모레는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인천과 충남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도 오전 한때 농도가 높게 나타날 때가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9.1도, 대전은 8.5도 등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과 광주는 13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요. 일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